여러분들 뽀파 복귀하도록 소속합니다. 오늘 꺼드릴거는 랜덤박스 푸쉬 한번 해볼건데요. 아, 랜덤박스가 굉장히 얇죠? 지금 얇은 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얇긴 한건데 선물함이 103에서 128. 103이 요거 시나모롤 대형인형. 어, 근데 요거 탐난다. 마이멜로디 캐리어가 있어. 선물함이 많이 나갔네. 주술회전 피규어, 산리오 정품 중형 인형들 있고, 다 주술회전이네. 스파이 패밀리도 있고, 쿠로미 선풍기, 제복 굿즈들, 햄버거, 제복 굿즈. 야, 사실상 얘가 메인인데 어디에 쓸까? 상당히 많이 남긴 했거든요. 어, 요거는 한번 감대로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은 깊게 들어갈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조금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이 안에 뭐 사탕 들어있겠지. 자, 밑에 남이 밀어놓은 거 하나 먼저. 한두 방코 떼는 거 지금 하나 있는데. 어, 너무 조용한데 소리가? 아, 역시 사탕이네요. 야, 이게 시간이 가는 거라서 고민의 여지가 없네. 요거 잘 밀리긴 하네. 좀 옆으로 놔야 되겠구나. 자, 오른쪽 거 밀면서 같이 뒤에 거 밀어버릴게요. 야, 저게 살아? 아니,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어? 어, 열쇠다. 이 뭐야? 116번. 아, 103이나 104가 아니야. 어, 근데 열쇠 몇 개 없는데 열쇠가 나와버리네. 대박. 말했고. 116번 뭐야? 아! 제복 굿즈네. 아, 피규어나 인형 좀 나오지. 역시 꽝부터 뽑아버리는 클라스. 이거 이번에 기뉴 특전대에서 나왔던 건가 모르겠는데 컵, 컵이네요. 약간 5,000원에 열쇠 하나 뽑는데 성공은 했지만, 5,000원 더 갑시다. 이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돌아버리면서 구석에 있는 거는 여차하면 저기 붙겠네. 열쇠? 아, 너무 조용한데? 아, 사탕 소리, 누가 봐도. 사탕. 하, 그냥 윗줄에서 나왔으니까, 하하. 오히려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랫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쭉 나가. 아우, 한방 컷은 안 나네. 조금 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아, 조용한데 이거? 아유, 이거 사탕이다. 옆에 거니까? 자, 2회 남았으니까 5,000원에 두 개씩은 빼봐야 돼, 그래도. 지금 열쇠가 15개 남았는데 박스가 너무 많이 남긴 했어요, 지금. 1회 남았고, 아, 이거 나왔죠. 아우, 너무 조용한 소리 나는데, 이제. 아, 사탕이야, 사탕. 자, 15,000원. 이쪽 봐, 옆에, 이쪽. 좀 남이 밀어놓은 걸로 가자. 오케이, 완빵. 완빵이긴 한데 소리가 너무 조용하네. 사탕. 오, 젤리네, 젤리. 이제 한 방에 또 나올 거 또 있어. 방금 같이 밀어준 거. 어? 이게 돌아버리네, 저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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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좀. 아이고. 와. 소리가 좀 묵직. 이제 저 라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래 라인. 아야스 확인해 봅니다. 하나, 둘, 셋. 111번. 아, 111번 뭐야? 주판 쓰고 일단. 소리가 딱 봐도 아니고요. 자, 한 판 남았는데 얘까지 뽑고 해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아이고, 씨, 잘못 왔다. 자, 마지막 뽑은 것도 사탕. 자, 이거 좀 아까 보고 111번은 뭘 운 좋게도 주술회전 피규어가 딱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메인 다음으로는 또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간단하게 열쇠 두 개 뽑아가지고 제일 복권, 드래곤볼 굿즈 컵 두 개랑 피규어 뽑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지금 쓴 금액은 제복 두 장값 정도밖에 안 돼. 두 장값도 될까 말까니까. 메인을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사실 뭐 기대는 안 했고, 이렇게 많은 박스 중에서 이렇게 빨리 두 개가 나올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